오늘 국민통합 선진화 행동본부의 창제로 출마하신 박범호 목사님, 대표회장 출마하신 변호근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몇 말씀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1분 만에 끝낼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 말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꼭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이런 애국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이 자리에서 저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아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선과 악이 싸우는 어느 편이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다. 선이 이깁니다. 아멘. 그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원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랑을 못합니다. 북한 김정일 집단은 사탄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셔서 평양과학기술대를 지어주고 심장전문병원을 지어주고 수백억원을 갖다 바쳐고 그리고 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평양과학기술대 영책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평양과학기술대 김일성 영생탑이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영생탑이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수백억 원을 갖다 주면서 지은 평양과학기술대 교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기대에서 배운 학생들이 지금 인터넷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그런 대남 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세력과 타협하려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각성을 저는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 네. 전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공산당은 코레라와 같아서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종북 좌파 세력들과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국민 통합을 이루려면 이 분열 세력을 우리는 척결해야 됩니다. 아멘. 국민 통합 선진화를 이루려면 선진화를 져야 하는 수구 세력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 분열 세력, 수구 세력의 선두에 전교조가 있습니다. 전교조 선생들은 북한의 핵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된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북한의 핵을 가진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발한 것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평양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어떻게 환영해야 될까요? 전교조 선생들 학생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해도 괴수 전환한 국침의 원흉 이 김정일이를 대한민국 국민이 당연히 환영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육사 생도들 중에서 그런 전교조 교사들한테 교육을 받은 그런 때문에 북한보다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오늘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여기 파파구 총장님과 여기 기동대상 총장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교조를 척결하고 친북 좌파세력 저는 여기서 오늘 새로운 말씀 새로운 단어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친북이란 말보다는 종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도둑놈을 그냥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신문에다가 도둑놈을 잡았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표현할 때는 종북 말종 족속이라고 저는
종북 말종 족속들. 아멘. 줄여서 종말족. 아멘. 이 종말족을 척결이 아니라 완전 섬멸, 포벌을 해야 된다. 포벌. 아멘. 어디든 우리가 앞장서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국민통합선전화 행동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